예, 딜로이트, 아, NYDIG와 예, 맞손 잡았습니다. 기업을 위한 암호화폐 활용 방안을 만든다는 이런 거. 그래서 4대 거래, 4대 회계법인 중 하나, 딜로이트, 여기하고, 예, 오직 비트코인만을 태어난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 NYDIG가 지금 협업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올 초 2월 9일에 PwC의 뭐 요쪽에서도 얘기 있었지, 형님들. 그래서 얘기가 살짝 나와갖고 NFT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회계 업체들도 암호화폐 관련은 비상이다. 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형님들. 약 4개월 만에 딜로이트와 지금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 협업 기사가 나온 겁니다. 뒤져요. 근데 이 기사가 어떤 거냐? 아, 이런 겁니다. 뭐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딱 터놓고, 그러니까 기업 오너야. 딱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사업에 대해서 딱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딱 두 군데 있어. 예, 회계사하고 점집. 아, 여기입니다, 여기. 그니까, 이 사주를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잖아.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그 뭐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 가장 힘든 부분부터 얘기하는 게 어디요? 아, 예, 점집입니다, 점집. 그리고 기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기업 하시는 분들 알 거야. 세무 회계사하고 다 상담해야 돼. 이 두 곳. 그래서 저도 명리학을 조금 했지만 제일 좋은 게 이거야. 제일 힘든 거부터 제일 좋은 거부터 이거 제일 힘들고 막 힘든 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비밀이 음서. 세무서도 마찬가지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형님들? 회계사도 마찬가지야.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할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컨설팅 다 해주는 데가 회계사. 그러니까 종교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체의 점집은 어디다? 회계사야. 왜? 트렌드에 대해서 다 알아. 어떤 회사가 지금 감축 얼마 줄이고 뭐뭐 이거 업계 소식 다 알고 있는 데가 여기야. 이건 필드야. 언제부터 어떤 게 지금 업종이 이달 실적 얼마 다 알고 있어. 6개월 전 데이터 얘네들 거 나오잖아, 형님들. 무슨 뭐 CPI 뭐 소비자 다 필요 없어. 그냥 얘네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형님들? 얘네들 데이터가 기사로 나오는 거야. 얘네들 얘가 알고 있는 거 3개월, 6개월 뒤에 이게 보고서로 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집이야. 알겠지? 이런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해? 양산은 기업들의 금융 업무, 포인트 보상 프로그램, 직원들의 복지 혜택 등 여러 부분에 암호화폐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열 박수. 쓰러집니다. 예. 4대 회계 회사야. 4대 회계 회사인데 뭘 해? 포인트 보상 프로그램. 암호화폐 포인트 보상 프로그램이야. 직원들 복지 혜택을 암호화폐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이걸 뭐냐? 플랫폼을 하겠다는 얘기야. 플랫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암호화폐 플랫폼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들 있잖아. 회계 장부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뭐 적립식 서비스나 이런 그 토탈 서비스, 암호화폐 서비스 패키지를 얘네들하고 컨설팅하고 세무 회계하면서 이거를 서비스를 갖다가 넣으면서 얘네들 매출 증대에 힘쓰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 얘기를 업체들이 거스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무당인데? 왜 대박인지 알겠지, 형님들? 예, 딜로이트, NYDIG와 글로벌 금융기관과 은행이 신뢰할 만한 암호화폐 이용 방안을 제공하기 바라는 고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는 거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체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가 아니라 이미 어떤 애들을 어떤 인력을 구하고 뽑고 이거 채용까지 다 알고 있어. 아시겠지, 형님들? 월급 나가는 즉시 어떤 뭐 TF를 꾸린다고 그래. 그 인력이 얼마 넣고 얼마를 이걸 인건비를 배정하고 다 얘네들 알고 있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지금
2월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비트코인 저축 플랜을 서비스를 출시한 이거 NYDIGR가 지금 하는 겁니다. 딜로이트하고 세계 회계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가 지난 보고서에서 3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속도, 보안성, 효율성, 국가 간의 결제 등에서 전통적인 법정화폐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미 강조했다. 끝난 거입니다. 현아 박수. 이달에는 미국의 소매 업체 75%가 향후 2년 내에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한다. 끝난 거지. 소매 업체. 끝난 거야. 미국의 소매 업체 75%.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딜로이트는 프라이즈 워터스 하우스 쿠퍼스와 어니에스트 앤영, KPMG와 4대 회계 법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150개국에서 회계 감사, 그리고 세금 자문, 경영 및 금융 자문 뭐 이런 거. 그리고 딜로이트의 업무는 크게 회계 감사 업무, 세무 업무, 금융 자문 업무,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서비스까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이런 부분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형님들. 어마어마한 기사예요. 어마어마한 기사. 근데 뭐예요? KPMG, 딜로이트 말고 KPMG도 뭐예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영역에 대한 연간 투자에 $300가 초과됐다. 아, 이런 부분. 형님들 박수. 그래서 21년도는 투자에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35조 원, 거의 36조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투자가 되었다. 그 앞선 해에 5배가 넘는 종전의 최고치였던 9조를 기록을 갈아치운 이런 거. 그래서 현대 금융시스템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수익하는 역할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투자자들 인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그러니까 미친 듯이 투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 스스로 준비금에 관해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됐고, 암호화폐 기업과 규제 당국의 관계성이 강화됐고, 필요한 규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암호화폐 변동성이 계속 있고, 시장이 진행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고, 모든 투자자, 개인, 기관, 투자자, 기업 등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KPMG는 암호화폐는 성숙하고 있는 자산 클래스다. 기업에 의한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의 채용이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구입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KPMG도 캐나다 재무자산으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차대조표에 투자했다. 회계회사가 대차대조표에다 넣은 건 뭐예요, 형님들? 나머지 관리하는 회사들도 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현아 박수.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얘네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이 살벌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KPMG,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투자했다는 거. 캐나다 KPMG가 첫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제미니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DeFi, NFT, 메타버스들 분야의 컨설팅 사업을 강화해 나갈 거다. 딜로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얘네들도 KPMG도 뭡니까, 형님들? 컨설팅에 암호화폐 그냥 넣는다고 회계하라고 상담을 왔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금 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절세나 뭐로 봤었을 때 복지나 이런 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다른 업체들 아는데 본인은 왜 하는 거? 이거 큰일 난다고. 이 복지 차원에서도 이거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왜? 얘네들이 컨설팅 하는데 얘네들이 직접 매입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끝난 거야. 아셨죠, 형님들? 그리고 여기 또 얘네들이 탑입니다. PwC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M&A 규모 전년 대비 5000% 급증했다. 보이십니까, 형님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에 의해서 주도됐다. 그래서 M&A 합병 미친 듯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왜? 회계사잖아. 세무 담당하잖아. 지금 언론에는 노출 안 됐지만 그런 자잘한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기사에도 안 나온 거. 그리고 지금 떡락한 상황에서 전부 다 인수 합병 되잖아, 형님들. 이런 거라고. 왜? 제2의 아마존이 나온 시즌이 됐단 말이야.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아는 거야. 지금 다 나왔잖아. 4대 거래소 어니스트 앤영 빼고 다 나왔잖아. 얘네들도 찾아보면 나와. 그리고 뭐예요? ENS 도메인 PWC
예, 이더리움 도메인을 샀어. 이더리움 도메인을 샀어. 닷 이더 도메인을 샀습니다. 얘네가 이 도메인도 비싸. 76이더야. 2032년까지 보이십니까 형님들? 암호화폐 진출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헤르랄 박수. 미국 회계법인 4대 천왕 나옵니다. 전에도 형님들 누나들 알고 있는 기업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뭐 디지랜드 뭐 있어요 형님들? 뭐 아마존 뭐 애플 얘네가 다 관리한다고. 근데 얘네가 지금 암호화폐를 한다고 끝난 거야. PWC도 예, 이 네 군데 중에 탑인데 한국에도 3일 회계법인 있고 얘네들도 지금 투자한다는 이런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도메인까지 다 산 거 이런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KPMG 예, 메타버스에 380억 투자한다. 형님들 박수. 딜로이트, 예, 딜로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딜로이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형님들? 살짝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예, PWC가 관리하는 애들. 예, 월트 디즈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야후, 토요다, 뭐 CBS, 이베이, 뭐 이런 데야. IBM, 엑슨모빌. 쓰러지지 형님들? 예. 딜로이트 얘네들은 누구 관리하냐? USP, 마이크로소프트, 예, 제네럴 모터스, 스타벅스, 예, 뭐 캘리포니아, 예, 스테이브 오브 캘리포니아 뭐 이런데. 그리고 어니스트 앤 영, 그 얘네들 당연히 하지. 구글, 페이스북, 맥도날드, 예, 코카콜라 뭐 이런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누나들 아는 데는 지금 다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KPMG, 예, 도이체방크, 넷플릭스, 예, BMW 뭐 이런 거, 혼다 뭐 이런 거, 비자 인터내셔널. 끝났어. 아, 코인 사세요. 진짜 코인 한 거 대박 난 줄 알아 형님들. 어디 이렇게 형님들 누나들은 보기 붙었어? 어 형님들 내일 아침 거울 예 보시면서 출근하시면서 한번 거울을 봐봐. 내가 어디에 이렇게 보기 붙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 쓰러집니다 형님들. 다시 한번 형님 누나들 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형님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형님들 누나들 아 복이 어디 붙었는지. 예,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예, 카드 회사들. 예, 그리고 심지어 아, 중동의 카드. 예, 두바이 퍼스트. 예, 다이아몬드하고 실제 금이 박힌 이 카드 회사들조차도 지금 페이백.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페이백으로 100개의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회계법인 예, 딜로이트, 아, PWC, 예, KPMG, 예, 어니스트 앤 영 등 모든 회계법인이 지금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을 상담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4대 회계법인 기업들이 암호화폐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대 회계법인 기업들이 암호화폐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